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. 제한속도 80입니다. 풀박차는 덤프트럭이에요. 덤프트럭인데 빈 차입니다. 공차 중량 약 15톤 정도 됩니다.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겠습니다. 합류되고 있네요. 자, 여기서 오른쪽으로 4차로 변경할 겁니다. 변경 이제 슬슬 들어가죠. 슬슬 들어가는데 차 2대가 브레이크 잡고 있네요. 검은 차 나가고 여기에서 흰색 차가 들어오면서 이런 아이 참나 아하. 자, 이번 사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70대 30을 주장합니다. 흰색 차요. 요 흰색 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그냥 가도 되는데 갓길로 들어가려고 그랬나요? 쭉 가도 되는데 왜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. 안 들어오고 있다가 자, 뒤에 검은 차가 빠지니까 여기서 그죠? 앞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었는데요. 저차 갓길로 멈추려. 보세요. 갓길로 가는 것 같아. 그죠? 예. 거기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 어떻게 피해? 검은 차 때문에 미리 보이지도 않았는데 블박차는 100대 0. 상대차는 70대 30 주장합니다.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의견이신지요? 여기서 저차 미리 안 보였나요? 그랬는데, 아, 이 검은 채 가려서 안 보였어요. 라고 하십니다. 70대 30입니까? 아니면은 블박차 의견대로 100대 빵입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, 70대 30 적당하다. 앞차 100% 잘못이다. 블박차도 10 내지 20 있다. 투표 시작. 앞차 100%가 54%,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46%입니다. 100대 0일 수도 있죠. 과감한 판사 만나면. 그런데 저는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흰색 차가 거의 멈춰서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는 거, 요거 못 보셨나요? 아까 미리 보이는데. 언제 보이냐면요. 여기요. 지금 미리 서 있잖아요. 덤프는 높죠. 덤프는 높아서 저 미리 못 보셨나요? 물론 저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 내용 보시죠. 저는 요때 저 차가 가다가 서 있네. 왜 저러지? 거의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. 흰색 차가 거의 멈춰서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는 거못 보셨나요? 검정색 카니발이 가까이 있어서 못 봤습니다. 아, 검정색 카니발이 차로 변경할 때그 차의 거리를 조금 더 띄워서 안전할 때 차로 변경할 생각을 못 하셨나요? 즉, 요 앞에 요 차가요. 내가 차로 변경할 때저 차가 가까워지니까 좀 거리 좀 띄운다 생각을 못 하셨나요? 조금 더?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사고 차량 앞에 검정색 카니발이 가까이 있으면 못 봤고요. 조금 더 띄울 생각을 못 하셨나요? 아버님 차가 덤프트럭이에요. 이미 사고 나기 전부터 진입했습니다. 이미 사고 나기 전부터 진입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, 아니, 그럼 지금 진입하는 중이잖아요. 아직 완전히 다안 들어갔잖아요. 그럼 들어갈 때 여기에 유차가 천천히 나와서 조금 거리 좀 두고 천천히 좀 속도를 좀더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. 검은색 차 완전히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더 줄일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? 그랬더니, 아, 그렇네요.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네요. 네, 그러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고요. 덤프트럭이 진로 변경합니다. 진로 변경하지만 저 앞에 저못 봤다 하더라도요. 저 앞에 흰색 차, 저못 봤다 하더라도 내가 4초로 변경하죠? 변경할 때 완전히 안 나갔잖아요. 좀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, 내가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, 이 차가 완전히 나가기 전이니까요. 그래서 저는 블박차에게도 조금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. 항상 진로 변경할 때도 앞차의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시고요. 앞차가 쑥 빠지지 않으면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.